야, 노래방을 이렇게. 노래방 진짜 오랜만에 와. 야, 이 소파도. 아, 또, 또 진아랑 또 노래방을. 안녕하세요, 권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정성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왜 나왔는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왜 나왔어요? 일단 진아 씨랑 저는 뭐 제가 20살이었고 진아 씨가 19살이었고 맞아요. 그때부터 맞아요. 봐왔고 같은 회사 식구여서 되게 오래 붙어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오래 붙어 있진 않았죠. 사실 이렇게 촬영이 아니면 둘이 노래방에 올 일도 만날 일이 없죠 그냥.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? 네. 네. 그러면 저는 권진아 씨의 노래를 한번. 오. 아, 노래가 너무 어려워, 너 노래가. 나도 어려워. 내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운이 좋았지라는 곡을. 제가 이 노래를 정성한 목소리를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한다는데 나는 운이 좋았지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던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지 서서히 식어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한없이 사랑한 날도 우리에겐 없던 것 같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지닌 인연 모두 내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으니 후회는 하지 않아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참 많이도 아팠지 혼자서 울음을 삼킨 날도 정말 많았지 이제 웃어 보일게 긴 터널이 다 지나가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됐으니 아주 자잘한 후회
괜찮았던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네네. 네. 박자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. 아까 제가 뭐였죠? 가장 큰 폭풍이었기에. 너는 가장 큰 폭풍이. 이거 맞잖아요. 네. 근데 왜 안 되지? 가장 큰 폭풍이었기에. 그러면 저는 정승환 씨 노래를 한번. 평소에 제 흉내 많이 내잖아요. 제가요? 네. 언제요? 너 내 흉내 많이 내잖아. 내가 언제? 와. 어떻게? 그러면 너였다면 뭐 이러면서 놀리잖아. 너. 흔히 들어가요, 나 앞에. 이번에 그렇게 불러주실 거예요?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기대하고 있겠어.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.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.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. 이런 미친 일들이 네 하루가 되면 말야.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. 가슴이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. 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거라니 누가 그래. 뒷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
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진짜 노래가 힘든 노래구나 세상. 진짜. 느낀다. 아 저는 부를 땐 되게 쉽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와. 아 어,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옛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갑자기 소리가 확 얇아지면서 이렇게. 옛날지. 옛날. 이렇게. 이제 권진아 씨의 노래를 저는 얼마 전에 또 콘서트에서 들었는데. 자느라 늦게 왔잖아요. 끝에 두 곡 들으셨던데요? 그럼에도 아 이 공연 정말 좋은 공연이구나라는 진짜 가식적인 대답 감사합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잘해서